원도심 항만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북항이 147년 만에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30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심장부가 될 북항 재개발 지역 사업 진행 사항과 또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산 시민과 또 부산시 최고의 관심사는 역시나 세계박람회 개최인데 이 개최 예정지가 바로 북항입니다. 지금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항 재개발 의미는 여러모로 정말 의미가 크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부산 북항은 1876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그 수출 전진 기지로서 그리고 이제 이 보안 항만 보안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그 시민들의 제한이 불가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네.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2008년도 예. 북항 재개발 1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로부터 15년이 지난해 이 1단계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을 같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15년, 16년째고 또 2단계 사업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거의 뭐 20년이 걸리면 초유의 대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올 4월에 그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그 실사가 있는데 그 실사단이 4월에 방문을 하죠. 준비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30 엑스포는 예. 북항 일원에서 판례를 한번 준비를 들어봐주시죠. 했습니다. 예. 지금 이 내년도 네. 착공될 2단계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미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된 예. 1단계 사업 그리고 우암에 있는 해양산 클러스터가 포함이 되는데 네네. 이 규모가 280만 평방미터 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어떤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기존에 있던 항만 시설 그리고 철도 시설을 이전을 하고 그 장소에 엑스포 전시관, 그다음에 공연장, 또 엑스포 빌리지 같은 다양한 시설을 이제 갖추게 될 겁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저 1단계 사업 그 부지, 그러니까 1단계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다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2단계 조금 전에 붉은색 지역이 2단계 붉은색이 아니라 남색인가요? 그 지역이 이제 2단계였고 여기에 주로 엑스포 시설이 들어선다는 거죠. 만약 유치를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단계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완성이 됐어라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눈에 띄게 뭔가 또 드라마틱하게 다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완성됐다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그동안 우리 부산 항만공사가 추진해왔던 1단계 공사는 그야말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그 친수 공간 그리고 도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들을 네. 지난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본격적인 그 상부 시설을 네. 건립하는 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마리나 그렇죠. 시설은 네. 지금 저 건축 중에 있고 또 다른 건물들도 지금 그 저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부산에 있는 듣기로는 저 부산에 있는 뭐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도 그쪽으로 좀 이동을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단계가 아무래도 기반 공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1단계에 들어서는 시설들을 좀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여러 뭐 네.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겠지만 핵심 시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모 중인 그 랜드마크 지구. 네, 네.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예. 마리나.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언론이 들어설 네네. IT 영상지구 또 그리고 이제 그 한일 간의 여객선이 그 출입하는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공섬을 둘러싼 그 경관 수로가 있는데 이 경관 수로가
왕복 4.8km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친수 공간도 축구장에 27배에 달하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고요. 엄청난 넓이네요. 네. 그야말로. 교량도 예.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차도교가 예. 이제 3개가 되고 인도교가 이제 6개가 되는 그런 상이고. 인도교가 많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 노전 대통령 얘기대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특히 그 야광 조명이 오, 굉장히 네네.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네.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오픈이 되면은 특히 밤에 그 아름다운 그 북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기 바다에 가까운 게 역시나 뭐 마리나 관련된 시설들도 좀 들어서죠? 예, 당연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달쯤이면 이제 거의 완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나가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준비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랜드마크 부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 공공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려되는 지점들도 꽤 있고요. 지금 이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를 2월에 결정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이면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예. 랜드마크는 그야말로 북한 재개발의 가장 어떤 핵심 시설이기도 하고 네네.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양소죠, 바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걸맞게 주위 환경하고 차별화된 그런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서 찾을 수 있는 열린 네. 어떤 문화 공간, 그리고 건축물도 국제 공모를 거쳐서 이 북한의 특성을 예. 고려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건축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자연과 최첨단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에 없던 공간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업지구 이제 초고층 주거 시설인데 이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지금 부산에 있는 모든 해안가 지역에 이 생활용 숙박 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각지대를 이용한 그런 난개발 우려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그 사업 취지가 그 사업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북한 재개발 사업은 국제해양 거점 조성이라는 그런 공공성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부 숙박시설이 이제 주거 시설로 활용됨을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 항만공사는 이러한 어떤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양수산부나 부산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이 대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랜드마크 지구 이 부분도 생활형 숙박 시설은 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뭐 실사 올 때 또 잘 하셔야겠네요. 예. 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